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뭐 조선주,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살펴보면 최대라고는 하는데 주가가 많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선 쪽에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주에 대한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어떤 현황인지 저희가 현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수주 목표 달성률은 이미 뭐 초과 달성을 했죠, 작년에.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52%,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134%, 대우조선해양이 140%로 해서 연간 수주 목표액은 이미 뭐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전체 수주 목표액이 317억 달러였는데 이미 뭐 145% 평균적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54조 한 4,8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업 입장에서는 이미 뭐 앞으로 2, 3년 일감은 이미 다 확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근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뭐 이미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미 일감을 수주하고 헤비테일 그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제표에 잡히는 게 늦게 잡혀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는 조금 반영하는데 좀 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24년까지는 좀 마음이 느긋하게 좀 조선업 쪽에서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말씀처럼 사실 이게 진짜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제 올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뭐 신조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또 작년 초에는 그 후판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후판 가격, 한마디로 이제는 조선을 만들 때,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 철강인데, 사실 이 후판 같은 경우에는 6mm 이상의 철판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 항상 얘기했지만은 철강 업체에서는 사실 이게 호재였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계약을 잘했거든요. 사실 조선업과 철강 업체가 철강 업체 입장에서는 이 후판 가격 계약 성공이 사실 뭐 호재로 작용했고, 반대로 사실 조선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증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뭐 첫 번째 이유라고 본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유는 조선업 자체가 원래 좀 호황이 아니었죠, 그동안. 굉장히 좀 불안기가 좀 깊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조선 3사의 영업이익을 따져본다 그러면 실제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증권사에 보면은 한 적자 한 6,2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한 1조 1,0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한 1조 2,900억 원 정도 적자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매출에 반영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판 가격도 있겠지만 이런 조선업 불황도 있었죠. 실제 19년과 2000년도, 2020년에 수주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게 지금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수주가 잘 됐던 게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이었어요. 21년도. 그러면 이 수주가 잘 됐던 것이 실제 이제 한 2, 3년 걸리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23년? 아니면은 이번 연도 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내년 정도 이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좀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또 기저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왜냐하면 제가 앵커님 말에 왜 공감을 하는 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작년에 워낙 잘 돼서 이번 연도에 만약에 수주 물량만 따져본다 그러면 작년에 워낙 수주를 많이 해나갔고 이번 연도에는 아마 시장에선 덜 수주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저효과죠. 기준점이 이제 작년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올해 지금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글로벌 발주량이 한 3,500 CGG, 그러니까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인데 3,500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15%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실 이제 발주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한 23% 더 적게 아마
발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차트상만 본다 그러면 안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좋아서 안 좋은 거지 이게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조선주 자체가 개인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네. 말도 있고요. 좀 가시화가 금방 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기자재는 빨리 사야 될 거니까 네. 기자재 쪽은 좀 실적으로 우리가 네. 바로 가시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기자재 쪽을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조선 기자재 주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배를 만들려면은 기자재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이 좋다라고 그러면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사실 특성상 이런 조선 기자재 네. 주가거든요. 오르면 확 오르고요. 또 안 좋다 그러면 또 확 갑자기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조선 기자재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뭐 LNG선이죠. LNG 선박에 대한 초저온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 카본이라든지 아니면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엔진입니다. HSD 엔진과 STX 엔진. 워낙 뭐 유명한 회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에 많이 쓰이는 배관 이음새를 만드는 이런 피팅 업체도 있어요.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 코리아 이런 태광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또한 그 증권가의 판단은요. 그래도 조선주가 그래도 조선주가 좋지 않을까라는 왜 장기적인 전망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 적자지만은 뭐 이번 연도부터 또한 23년도부터는 이제 영업 흑자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2년 올해죠. 아니 내년이죠. 아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한 3,100억 원 정도의 어떤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23년 내년에는 삼성중공업이 한 1,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2,700억 원 정도 영업 흑자를 보지 않을까 지금 리서치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수합병에 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현대중공업 쪽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가능할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유럽 쪽에서는 거의 이제 불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달 20일이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이제는 인정을 안 해줘 승인이 안 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수합병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그걸 반영할 수밖에 네. 없어서 아마 승인 불가가 최종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대선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네. 자꾸 이거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만나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거의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만약에 조선업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인수합병에 대한 불가가 거의 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이거 갑자기 이슈 터지고 나면은 뒷수습이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만 들으면 조선주 쪽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은데 그래도 네. 증권가에서는 기자재보단 차라리 네, 네, 올해는 맞아요. 조선주다라는 네. 의견이라는 게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 2021년에는 물동량, 네. 컨테이너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들이 좀 네. 줄을 이뤘다라고 본다면 이제 뭐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가 좀 강점인 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 보니 맞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준은 아직 조금 남아있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선업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제는 물량을 확보를 하면은요. 네. 그다음부터는 질로 갑니다. 근데 질이다 그러면은 역시나 고부가 가치 말씀하신 것처럼 네. LNG선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또 잘 만듭니다. LNG선에 대해서 잘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LNG선에 대한 발주도 늘어날 것이고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박을 제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발주가 확정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총 물량만 37척에 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대표적인 건 뭐 아시겠지만 카타르 국영 회사입니다. 이런 카타르 에너지에서 이미 16척에 대한 발주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70척을 발주를 했다 그러면 이미 뭐 이번 연도에 반 이상이 지금 발주를 한 상태예요. 그럼 그 발주량을 누가 갖고 가느냐? 뭐 역시나 우리나라 LNG선의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장밋빛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LNG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번 연도에 그나마 뭐 기자재보다는 기자재주보다는 조선 3사가 낫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뭐 조선업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내용이죠.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과거의 구 선박은 버리고 뭐 벙커 C로 움직이는 이런 과거 선박은 버리고 LNG선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사기구의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뭐 계속적인 어떤 신선박에 대한 발주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환경도 본다 그러면 조선 3사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슈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선주 전반적인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데 사실 전망 자체 지금 놓고 있는 뭐 수주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뭐 투자할 만한 정도의 그런 가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조선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조선주들의 모멘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유가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건에 아직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합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유 집행위는 두 대형 조선사가 LNG선 건조시장에서 차지하는 합산 점유율이 60%고 통합사 해운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삼성중공업과 동등한 수준의 수주잔고 250억 달러 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이라며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 배기가스 방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MEGI 엔진을 기반으로 경쟁사들에 밀리지 않는 LNG선 수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선과 해양 부분의 수주 잔고도 차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는 지적인데요. 또한 한국조선해양의 인수가 무산돼도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매각 시도를 통한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손익분기점 수준의 흑자 전환을 한 뒤 2024년 이후부터는 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회사는 새해 초부터 선박 10척을 건조 계약을 따냈는데요. 이번에 수주한 10척 중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친환경 선박만 6척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고부가가치 선박성 중심의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NG선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발주량도 양호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이에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목표 수주 물량의 130% 이상을 계약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목표 수주 물량을 더 높이면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발 시 단기 투자 심리가 악화할 가능성은 있지만 오히려 무산된다면 유상증자 리스크가 해소되고 앞으로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예정된 자회사 현대사무중공업의 IPO는 단기 주가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투자 매력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회사는 글로벌 1위 한국조선해양의 유일한 중형 선박 건조기업으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업황 개선으로 인한 수혜를 대형 선박 업체들과 공유하지만 독보적인 실적 개선을 통해 올해 주가 상승 여력은 업종 내에서 가장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년 초반의 짧은 리드타임이 업황 개선과 실적 반영의 시차를 줄이면서 올해가 바로 차별화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선박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선박 전환 배치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현재 수익성과 해양 부문 수주 잔고를 감안했을 때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대표적인 조선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조선주 종목별로 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들과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반적인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어제 좀 시장의 성격이 네. 좀 최근과는 많이 달랐던 게 네. 성장주가 좀 조정을 받고 네. 그게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조금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조선도 네. 아, 올해는 좀 그런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 3사에 대한 기대치는 뭐 예전부터 계속 높았고요. 네. 뭐 이번 연도도 아무래도 이제는 올해부터 아마 영업 흑자로 이제는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 3사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미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어제 특징 좀 본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도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물론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보다는 덜하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 나와도 과거처럼 다르게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오른 부분이 있었죠. 물론 어제 뉴욕 증시 그러니까 새벽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연준에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큰 낙폭을 좀 기록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뭐 최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역시나 이게 재고 축적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축적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제조사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를 축적할 수 이미 다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완성차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제조 기반에서 재고 축적을 계속 들어서 이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럼 발주량이 높아지거든요. 어떤 분야든 간에 이런 재고 축적이 다시 한번 이번 연도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뭐 반도체, 뭐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선업도 좋지만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뭐 구성한다 봤을 때 이번 연도에 가장 증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뽑는 게 반도체 이런 은행과 아무래도 자동차거든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이제 테이퍼링 종료가 되고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또 순이자 마진 부분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들도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 과연 오늘 장에서 어제 뉴욕 증시가 오늘 장에서 과연 그렇죠. 어떻게 작용할지 네. 저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뉴욕 증시가 오르면 사실 우리 증시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최근엔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디커플링 현상이 심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지는 패턴이 좀 보이고 있어갖고 과연 오늘장에서 어떻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매수 그런 자금의 이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네. 나타나고 있고 뭐 그 가운데서도 조선도 좋지만 사실 투자 매력도로 따지자면은 네. 그래도 은행이나 반도체 쪽 조금 네.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몇 가지 리스크만 좀 체크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 게 우선은 이제 작년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또 네. 그런 공급망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던 게 해소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네. 문제와 함께 BDI 지수도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여파는 없을지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BDI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틱 운임 지수 뭐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네.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돼서 아마 투자자들도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런 BDI 같은 거는 이제 경기의 선행 지수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물류가 이제 활발하게 된다는 거고 경기가 이제는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선행 지수로서 이제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게 최고점을 찍고 나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네. 이 운임 지수가 지금 10월 7일 기준으로 5,650포인트 하다가 지금 한 2,000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 마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벌크선 운임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아마 좀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하향으로 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사실 경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게 2022년에 우호적으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